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여기 야 뭐라고 써 있는가? 야신호 유적을 가서 비석 몇개 얻고 지금 나크시 마을인가? 여기까지 왔어요. 굳이 뭐 따지자면 이렇게 빙 돌아왔죠. 가급적이면 유적 에 있는 사당을 열고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리고 비석을 못 찾아서 실패했고요. 뭐야? 날아가다가 나무에 걸렸나 보네. 일단 지금 비석 두개더 찾았는데 세 개인가요? 세 개. 아, 총 3개 찾은 건가요? 하나 더 찾아야 될것 같긴 한데, 유적으로 가볼게요. 하나 더 찾아야 되면 뭐, 그때 가서 생각하죠. 자. 이쪽으로 가는 게좀 편할 것 같은데 가능할 리가 없으니까 달려서 바로 가보겠습니다. 말이 없으니까 이럴 때 불편하죠. 참고로 모래사장 쪽으로 가면 먹을 게꽤 있을 거예요. 거의 다 왔네요. 이것만으로도 끝나면 좋겠는데 안 끝날 것 같아서 약간 좀 걱정되고요. 다 찾았나요? 다 찾았네요. 그럼 지난번에 끝낼 걸. 여기에서 쪼그려 앉으면 따라하겠죠? 그래도 지난번에 다 얻어놔서 시작하자마자 사당이 열렸습니다. 또세 조각으로 끝나서 사당 챌린지 마카야의 사당 포인트 찍었고요. 여기도 챌린지니까 미션을 수행해서 아마 보상만 받을 건데. 깜짝이야. 일단 여기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지우고 이쪽은 좀 돌았죠? 이쪽도 가면 좋겠는데 너무 멀어요. 이쪽도
사당 챌린지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, 지금 당장 할순 없으니까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. 이렇게 돌면 가겠죠? 그나저나 폭포 관련은 조라마을에서 조라가 얻어 사는 게 제일 좋은데 계속 밟히네요. 그것만 좀 미리 좀 할까? 일단은 그쪽을 좀안 가면 되는 거니까. 풀을 베면서 가고 있고요. 왔으니까 상점을 좀 갈까요? 가서 도감에 들어갈 사진을 좀 갱신을 좀 하고. 괜찮을 것 같아요. 야자나무 열매가 없었네요. 여기에 고운 도미들. 그다음에 어부의 작살. 얻을 필요는 없고요. 다 삭제하죠. 이게 좀 깔끔하죠? 얘도 좀더 깔끔하고. 쌀은 뭐. 쌀이 아니었네? 그러고 보니까, 보물 상자. 녹슨 칼 같은 것도 바닥에 보면 떨어져 있긴 한데 별로 필요 없죠. 네, 여기 사람들은 바닷속에서 물고기도 잡으면서 보물상자는 못 잡나 봅니다. 저기 또 하나에 더 있네요. 바닥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서. 야야야, 거기 들어가면은 힘들잖아. 죽을 고비를 넘겨서 다시 나왔고요. 꽤 머네요. 이것도 안 돼? 세 번째 보물상자. 저쪽에도 하나 있습니다. 일단 주변을 좀더 둘러볼까요?
좀 멀어 보이긴 한데.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. 루피까지 얻었습니다. 자, 주변에 이제 없는 것 같죠? 이쪽이 바다가 짧아 보이니까 넘어왔고요. 이 정도면 뭐 헤엄쳐서 가도 되죠. 자, 이제 이쪽으로 해서 넘어갈까 해요. 펄산이라는 요 산을 올라갈 거거든요. 역시나 뭐가 있는진 모르겠습니다. 그나저나 화살을 좀 더 많이 모으고 싶은데 안 되려나. 오, 부딪힐 뻔했어요. 저 정도 크기면 즉사하겠죠? 산이 그렇게까지 가파르진 않은 것 같아요. 스태미나가 별로 안다는 걸 보니까. 저도 갈 수 있는 자 정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마을에도 이벤트랑 좀 많긴 할 텐데 일단 스킵했고요. 자 정상 올라왔습니다. 자 여기 지금 하트 모양으로 보이는데 아마 켈트족이었나?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좋아요. 사랑이 이루어진다는. 그래서 그런가 하트 모양의 맥스 순무가 정말 많죠. 그리고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가끔 요정이 있어요. 맥스 순무 다 먹었나? 보니까 이쪽 이벤트는 꽃이 있어야 되는데 라이벌이네요. 은미초는 있죠. 다행이네요. 참고로 여기가 사랑의 폰트 맞고요.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짝퉁 폰드가 있어요. 여기 잘 보면 찌그러져 있고 깨진 하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깨졌죠? 에보니산인가?
화초를 주고. 나도 솔로인데 왜 이런 큐피트 짓을 해야 되는 거지? 20루피짜리 마음인가요? 100루피짜리 마음인가요? 은메초의 그대 끝났습니다. 이쪽은 이제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자, 산에 오르면 당연히 정상도 가봐야죠. 그냥 가기엔 아쉬운 게 없네. 코로그 열매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없네. 산도 올라가 보죠. 정상을 향해서 올라왔습니다. 여기 있네요.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볼까 합니다. 뭐 없어 보이죠? 그래도 희귀광상이 아래쪽에 있는데 이건 먹고 갈까요? 바이크래셔로 부셔주고. 희귀광산인데 어떻게 다이아몬드도 하나 안 나오지? 뭐 대충 점프. 어떻게 된 게? 사당 하나가 없네. 사당 알림음조차 안 나오고 있어요. 이건 뭐 갈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일로 갈까요? 여기도 코로그인가 봅니다. 못 잡겠네요. 돌이 하나 있을 텐데. 저쪽에 돌이 하나 보이네요.
중간에 있는 돌 들어다가 더럽게 머네요. 던지고 달려가서 죽고 가는 것보다 그냥 가는 게 나아요. 대충 내려주면 열매 얻었고요. 여기 요건가? 아닌데? 일단 이쪽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가는 게 나으려나? 지금 어떻게 해도 힘들거든요? 그럼 노선을 좀 바꿔서 아 이쪽은 못 올라가요. 이쪽쯤에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풀을 못 빼는 바이크래셔. 비가 계속 오죠? 땅에 있긴 있나? 어디 있는 거지? 이쪽에 사당이 있었나? 일단 산에 올라가려고 비가 끝나는 지점까지 찾아가고 있습니다. 비 오는 날 산행을 랜덤으로 해놨으면 아무데나 좀 도전해 봤을 텐데 그건 또 아니라 좀 완만해 보이긴 하는데 안 되겠네요. 지난번에는 마에 타고 그냥 지나갔던 곳이고요. 비 끝났죠? 그렇다고 해도 좀 완만한 데로 가는 게 나으니까 약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짝퉁 러브폰드 여기 있죠? 들렸다 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올라왔습니다. 풀이 많으니까 에 그럼 그렇지 밤인데 안 나올 리가. 왜 이거지?
저게 머리 벌린 배트 같이 생겼는데. 자, 일단 이쪽이 아니구나. 짝퉁 러브폰드에 도착했고요. 사과가 있네. 크로그 열매 하나 얻었습니다. 여긴 사람 없었나?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고 저기 깨진 데였나? 없네요. 자, 그럼 이쪽 향해서 가죠. 이쪽 방향이고요. 놀리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. 등산을 뛰어서 하고 있습니다. 링크는 체력 만땅이니까요. 산악인도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. 뭐야, 왜 여기서 나와? 화살이 쏘네요. 큰일 났네. 등산하면은 맞을 확률이 높은데. 참고로 정상까지 오는 이유는 하나죠. 요쪽에 사당이 있다고 알려주는데 딱히 뭐 보이는 건 없어요, 지금. 그렇다고 너무 멀리 있는 건 아닐 텐데. 참고로 여기는 번개칠 확률이 200%라 칼을 빼주고 칼이라기보다는 철 종류를 빼고 오는 게 낫습니다. 지금 화사에도 나무죠. 그나저나 여기 올라가는 것도 일인데. 운이 좋네요. 아니지. 자, 쓸데없는 아이템을 하나 버려야 되는데 게드 나이프 아무리 봐도 게드 나이프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전엔 도끼 들고 다녀서 도끼로 많이 썼는데 지금 도끼가 없기 때문에. 참고로 지금 여기다 놓고 서 있는 게 이걸 안 보고 내려가면 번개가 안 치더라고요. 이거 갖고. 됐다. 치겠다. 왜 안 쳐? 너무 빨리 내려왔나요?
치나요? 어, 올라간다. 어, 사당을 발견했어요. 큐카 나타의 사당. 얘도 뭐 보상만 얻고 끝날 텐데. 어, 게드의 나이프도 다시 수고했고요. 어, 얘가 아니지. 어, 보자. 우라이트호가 어디더라? 여기. 여기 또 사당이 있었나? 여기였나? 어, 그러고 보니까 여기 코로그가 있을 것 같네요. 일단 요쪽 핀 꽂고 갈게요. 그냥은 못 가니까. 비가 미친 듯이 오기 때문에. 카엘에 초 하나 먹었고. 등산을 못하고. 그렇다고 그 뭐지 폭포 오르기도 없어서 그냥 생으로 가야 됩니다. 근데 보통 저처럼 오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. 뭐지? 비가 안 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비가 또 오네요. 괜히 물에 들어온 느낌인데. 이걸 노리고 온 건 아닌데. 헐. 하늘에 잔뜩 붙어 있어요. 아이고. 요정 하나 남았네요. 폭탄 화살 써야 되나? 10개밖에 없는 폭탄 화살. 그래도 뭐 수확이 있긴 있습니다. 지금 바람 부는 게 라네 드래곤이었나? 나와서 바람 불고 있을 거예요. 못 올라가나? 아, 그러고 보니까 저 위에 올라가려고 온 건데. 이런 갔던 이유를 까먹고 그냥 내려왔네요. 번개 치는 것 봐. 나이프 좀 벗어놓고 위로 좀 올라갈까요? 요 세 개.
바람이 반대로 불고 있습니다. 또 갈 땐 가야죠. 하나, 둘, 셋, 넷, 점프. 자, 포인트 좀 보죠. 뭐지? 여기 하나, 옆에 하나, 요, 아, 앞에 달린 건가 봐요. 앞에 하나씩 있고, 오, 폭탄 화살 아까운데. 맥스 두리안 앞에 달린 거니까 요거 따면 안 되고 요건가 봐요. 어? 언제 찍었지? 자, 여기 호로그 마크 삭제하고요. 오라이트를 향해서 가겠습니다. 여기 포인트는 이렇게 오게 될 줄 몰랐는데. 어디지? 아마 이 폭포 아래쪽이 사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내려가면 올라올 수가 없어서. 그리고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템, 또 아이템인데 돈을 좀 필요한 시점이 와서 돈을 얻으러 왔습니다. 화살이 좀 모질라긴 한데 몇 개 있죠? 30개? 뭐 충분할 것 같아요. 대충 이쯤. 장작 하나 놓고 불쏘시개로 불 좀 지펴주고 횃불 써서. 아이고 잘못 눌렀네. 이쯤에 던지면 되나? 애매하게 살짝씩 벗어나네요. 횃불을 바닥에 던지고 장작을 놓고 해버렸나? 애매하죠. 뭐 이쯤이면 된 것 같아요. 시간 때우기 아침까지 하고 요것만 하고 저장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.
아이고 늦었다. 비 내리네요. 횃불 줬는 게 아니고 시간 때우기로 아침까지. 목표는 뿔입니다. 아이고 뿔이 안 보이네. 별 수 없죠. 근데 저장하고 다시 키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쯤 쏘면은 뼈 풀에 맞았던 것 같아요. 떨어지는 사운드까지 듣고 시간을 때우셔야 되고요.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